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과거의 그 역사만 전부 다 우리가 물러봤다 보니까 지식을 전부 다 받아도 아주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과거삼을 지금 전부 다 지식으로 물러받았던 거예요. 물러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물러받으면서 지식을 이것저것 전부 다 우리가 물러받으면서 정보를 물러받았던 거는 과거 겁니다. 과거 걸 어느 정도 받고 나니까 우리가 똑똑해졌단 말이죠.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을 풀어야 될 때다. 이것이 연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하려면 내 혼자 하냐? 팀도 모이고 이래 모인다 이 말이죠. 모여서 너가 받은 정보로 네가 생각을 하는 게 어떠냐? 너가 받았던 이 정보 가지고 너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떠냐? 이런 걸 끌어내가며 서로가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 잡을 수 있는 여기 연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융합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럼 답이 다 나온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걸 융합을 해갖고 바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답이 생산이 됩니다. 이게 융합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 융합시대.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끌어내서 만지면서 융합을 시켜서 답을 찾는다. 이것이 답이 됩니다. 그게 연구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구는 지식인들이 되면 지식인들은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사들이 연구한다 그러잖아요. 지식 다 갖추었다고 지금 연구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지식을 얼만큼 갖추었는지는 그 질량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따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풀라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안 만지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답은 맞다 하는데 이해가 되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좀 만져보고 이걸 섞어가지고 이래 풀어나가야 이해가 되는 거죠. 선생님 본문이 그래서 좀 장난한 겁니다. 좀 길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답은 확실하게 나온다. 이런 겁니다. 단답형이 없다 이 말이죠. 단답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 이해되냐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은 70%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완성을 했을 때 너희들은 부부로 칭한다. 이때는 자연에 가서도 너희들은 주파수가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뜨릴 수 있는 대자연의 법칙의 힘이 그만한 힘이 없다. 신도 하느님도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자연의 큰 에너지도 너희들이 노력한 것은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노력의 질량은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노력한 질량의 값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요. 당신들은 영혼이 돼서도 함께 하느니라. 서로를 아끼고 진짜 영혼이 되고 나면 단순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집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영혼이 되면 스스로 너희들은 동참되고 스스로 하나가 되고 스스로 아껴지고 이제 외롭지 않는 우리는 외롭지 않으려고 하면 영혼이 외롭지 않아야지 인간이 외롭지 않으려고 지금 든단 말이죠. 인간은 노력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노력해야 되는 거지 오늘날 나는 안 외로우려고 네가 한 것도 없는데 어째 안 외로울 수가 있는 거. 네가 노력한 게 있으면 절대 외로워지지 않느니라. 내가 서로를 위해서 네한테 주는 인연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있다면 외로워지는 이런 것들이 자꾸 덜해지면서 아주 외롭지 않아진다. 노력을 조금 했으면 조금 외롭지 않을 것이고 노력을 전혀 안 했으면 너는 평생 외로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 많아져가지고 외로워진다라는 건 노력을 안 한 것이다. 그럼 노력을 우리는 하고 살았는데 했지 바르게 했냐 이거죠. 자식을 키우는데 바르게 노력을 한 거냐 그냥 노력한 거냐
여기 다른 거죠. 부부가 서로를 위한다 했는데 진짜로 알고 뭐를 위하는 거 이해해야 되는 줄 알고 이해했느냐, 이걸 노력을 했느냐, 지금 여기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하면 나중에 또 조금 뭔가가 이상하면 스님도 찾아가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뭔가 고성이라고 하니까 거기도 가갖고 절을 해감에 도움받으러 가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갖춰지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물으러 간 거예요. 이 덩신들이 그냥 부처님 찾아간 놈이 어디 있을까봐 내 인생을 바르게 살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부처를 가르쳐주면 부처한테 자꾸 절하라 그러고 부처는 이렇다 그러고 예수는 이렇다 그러고 하느님은 이렇다 그러고, 그건 너희들 논리 아니냐. 사람이 오늘날 뇌를 왜 찾아왔는지 본질을 알아야지. 너는 왜 내한테 찾아왔으므로 요걸 바르게 잡는데 도와줘야 될까 인가 왜? 너의 인연이 제일 소중한 것이다. 너한테 자연에서 인연을 주었는데 인연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열쇠다 이 말이죠. 이걸 바르게 대하는 법칙을 알았더냐, 그걸 모르고 사람을 오라고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뭘 이끌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리고 우리 홍익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냐. 하느님을 바르게 대하는 게 아니고 네 앞에 온 사람을 바르게 대하라 이 말이죠. 요래야 네 삶이 아주 질량이 좋아지고 우수해지고 너의 모지라는 힘이 또 너하고 같이 힘이 돼서 크게 세상을 살 수 있다. 사람이 그만큼 인연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면 너는 절대로 외로움에서 풀리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은 없다. 하느님을 아무리 믿어도 부처님을 아무리 그 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평생 동안 절을 해도 너는 외로움에서 못 벗어난다. 부처하고 살래. 저 돌빼기하고. 돌빼기한테 절해 주면 돌빼기가 내한테 와갖고 뭐 아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한테도 우리처럼 살게 시킬 거냐?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누가 어떻게 해서 후손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느냐? 이런 걸 하나하나 바르게 공부를 해갖고 우리의 모순점을 바르게 찾아서 후손들은 우리처럼 어려움을 안 겪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앞에 이 선배들이고 조상님들이고 우리 부모님들이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가 돼야 부부가 되느니, 일심동체가 되면 스스로 주파수를 통해서, 이거는 주파수를 어디 아무것도 뭐든지 방해할 수가 없다. 그냥 만난다. 스스로 만난다. 내 남편이 먼저 갔으면 남편이 가서 자리를 잘 골라놓고 내가 죽으면 글로 쇽 간다 이거야. 그게 남편이 먼저 갔다고 애석이 하지 마라. 너는 지금 육신에 있어도 남편은 항상 너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 먼저 갔다, 먼저 가시면 먼저 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덜 깨워졌으면 깨우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가서나, 나를 위해서 갔다면 먼저 가서 자리 점하고 있고, 나는 이 육신하고 딱 분리되는 순간에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안 겪고 헤매지도 안 하고, 그 얼마나 좋은 거야. 한날 한시에 죽어야지 일심동체다? 아니에요. 한날 한시라는 건 없어. 그래서 30%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70%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져서 부부가 되니 30%의 자기 사주들이 있느니라. 그거는 내가 이 생명을 빨리 놓고 갈 수도 있고 내가 이 인생을 조금 덜 살고 갈 수도 있고, 이 30%는 항상 내 거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건 70%가 된다. 그게 우리 몫이에요. 30%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전생의 가오도 있고 우리가 본의 질량의 에너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에너지 질량에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30%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비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0%는 너가 가져오는 것이고
70%는 너가 이루어 사는 것이다. 70% 이룰 때 네 혼자 다 이루어야 되냐? 70% 노력을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해주는 이 환경들이 해주는 것이 또 30%가 있고, 그래서 대신들도 우리한테 노력을 해주고 모든 신들이 작용해주는 게 30%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건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7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이런 것이 우리가 자연에서 땅에서 할 일을 우리가 몸에서 해주는 일이 있고, 이게 30%가 있고, 우리가 노력하는 40%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하고 우리가 같이 교류하며 사는 겁니다. 이거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70%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스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